이경민 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민입니다. 서울대학교 트로트 퍼포먼스 이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청와대 준엽 씨가 얘기하시는 거 듣고 제가 약간 느낀 바가 있어서 오늘 사실 좀 즉흥으로 하려고, 저 대본 없습니다. 대본 안 갖고 왔고 그냥 왔는데요.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 좌파들이 청년 취업이나 이런 거 자기네들이 더 나쁘죠? 근데 적폐나 이 정유라 선동 사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되게 자기들이 착한 것처럼 되게 포장을 잘하잖아요. 그쵸? 이 좌파들이 포장에 되게 능하지 않습니까? 그쵸? 오익은 실질에 강하고 좌파는 포장에 굉장히 강해요. 아시죠? 이 문재인이 능력도 없어가지고 A4 용지 보고 읽어야 되고 마크롱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뻘짓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쇼 잘하지 않습니까? 영어 하나 못하고 아마 수학 못해서 서울대도 재수했는데 떨어졌을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똑똑한 척 할 수 있습니까? 포장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연예인처럼 쇼 잘하고 공산당 같은 사람들은 이 의전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진짜 근데 오익 분들이 진짜 아쉬운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것도 좀 촌스럽긴 하거든요. 이런 포장을 정말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뭐 포장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연예인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쇼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포장을 돌파하는 가장 효율적인 실질을 제시하는 방식은 수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아무리 평화가 경제니 이런 개 헛소리를 해도 우리나라 GDP 떨어지고 있고 청년 실업률 사상 최대인데다가 실업자 수 IMF 이후 최고인 거 그 통계 부정할 수 있습니까? 통계 부정할 수 없으니까 통계청장 갈아치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서구든 우리나라든 보수 우파는 수학적인 사고에 기반을 한 정파입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마가렛 대처 수상이 대중 연설을 준비할 때 항상 통계 수치를 참고하고 숫자를 언급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즉 포장을 뚫는 실질은 수학입니다.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인 화려함에 속지 마시고 항상 수학적으로 사고하시고, 윤서인 작가가 왜 사람의 실질적인 성적이나 능력치는 수로 표현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게 결국 본질은 수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익이 이 좌파들의 악질적인 프레임이나 포장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세련되게 하는 쇼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숫자나 이런 통계 수치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생각하실 때도 수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를 좀 연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대본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연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거죠. 숫자 되게 중요하고 항상 생각하실 때 인과관계에 있어서 말 중심보다는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보수 우파가 돼서 좀 더 우리가 발전되고 선진적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씨, 그 저번에 태극기 집회에서 아까 세련돼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번 주에는 요술봉도 들고 오고 막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 평소에 정말 많이 고민하시나 봐요. 고민을 해가지고 딱 좌파들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고민을 해서 이제 첫 번째가 그런 요술봉 같은 퍼포먼스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고, 두 번째가 이 쇼나 포장에만 강하고 실질이 전혀 없는 좌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닦은 것도 사실 실질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개선하고 버스 한 것도 사실 실질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우파는 과학이고 좌파는 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사 쓰는 인간을 이기려면 저희는 과학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경민 씨, 제가 원래 처음 만났을 때 검은 머리였는데 지금 노란 머리잖아요. 사실 이 노란 머리도 일부러 이 태극기 집회를 위해서 염색하신 거. 아니고 원래 더 예쁜 머리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비싸서 그냥 싸게 염색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 경민 씨의 노란 머리가 이 태극기 집회에도 이런 세련된 청년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서 감사합니다. 이런 염색이 가능한 것 자체도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바로 과학기술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육성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홍보할 때에도 좌파들의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과 국방력 육성에 중점을 둔 그런 세련되고 선진적인 박정희 대통령으로 포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희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해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요즘 그렇게 중요시하는 창의적인 인재였다는 것을 부각해야 합니다. 박정희같이 창의적인 사람 대한민국 역사에 이승만 대통령 이외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그 도전정신, 창의성, 비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자기가 구현하는 능력, 그것이 자유대한민국 산업화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쉽게 생각하려 하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좌파들이 잘못된 것이고 도전하는 청년들 제발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염색약과 박정희 대통령을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경민 청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청년은 바로